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여 한인 사회 정치력을 신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우편 투표 신청도 오늘로 마감되고 이제는 한 표를 행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쳐온 한인회와 민족학교, 한미연합회, 한인약사회, LA카운티 등록국 등은 오늘 투표를 마친 한인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일 꼭 한 표를 행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LA카운티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한인의 수는 7만 명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00년 대선 때보다 56%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특히 LA카운티 내의 한인 유권자 수는 미주 전체에 살고 있는 한인 유권자 수의 약 15%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LA카운티 내에서 한인분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앞으로 정책에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락 오바마 후보가 지지율 우위를 굳히면서 8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킬 것인지 여부가 이번 선거에서 무엇보다 큰 관심입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역 이슈를 담고 있는 주민발의안, 특히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시비가 엇갈리는 주민발의안 A세 통과 여부도 큰 관심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가 투표장에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LA카운티 등록국에서 나와 투표 과정도 시연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표소에는 프리싱트 밸럿 리더 머신도 설치됩니다. 투표 후 기표 용지를 이 머신에 넣으면 머신이 제대로 표기된 투표 용지와 잘못 표기된 투표 용지를 가려 잘못 투표한 유권자에게 다시 한번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When they're finished voting, they're going to definitely come to this machine. They're going to insert their ballot in the yellow slot, and then it's going to check to make sure that they have not overvoted or that their ballot is not blank. 또 신체 장애자나 시각 장애자를 위해 한국말로 아나운서가 투표 용지를 읽어주는 오디오 밸런 머신도 투표소마다 설치돼 있어 투표를 돕게 됩니다. 케이타 뉴스 정현호입니다.